페스티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철님, 저희가 오늘 여기가 어디에 와 있죠? 아, 저희는 지금 성수동 이마트 24 본점 밑에 네. 위치한 이마트 24 편의점 앞에 네. 서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또 구경도 하고 와인도 한번 같이 골라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네. 그죠? 아, 그러게요. 와인 엄청 많네. 선배님은 데일리로 어떤 와인 자주 드세요? 나는 내 데일리 와인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이거예요. 파시스. 파시스? 이게 진짜 와인 입문자들한테 정말 좋은 데일리 와인인 것 같아. 보면 레이블도 약간 불독 같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되게 네.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제일 가장 많이 마셔요. 가격도 좀 잘 나왔네. 아, 그... 이 친구는 병이 엄청 이쁜데 이 친구는 맛도 별로... 이뻐. 아, 어떤 맛이길래 또 되게 꽃향기도 나고 이게 네. 약간 스파클링 되게 상쾌한 버블감을 주는 와인이기 때문에 뭐 디저트 와인으로도 좋고 뭐 아페리티프 식품주도 괜찮지. 아,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병이 이뻐서 꼭 그런 사람 있어. 다 마시고 나서 꽃을 끼워놓는 거야. 아. 꽃병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지. 이 친구 말백 이 친구는 어때요? 아, 이거는 이 보면은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네. 그 국가의 대표 동물들만 이 레이블에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게 소가 유명한데 이게 소를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포도 품종이랑 같이 기입을 하면서 이렇게 와인을 만들었지. 100% 말백이라서 진짜 맛있어. 그럼 한국인은 호랑이? 맞아. 어, 이 친구도 레이블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거는 나도 옛날에 한번 마셔봤는데 이게 더 비쌌어. 근데 지금 약간 좀 특가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29,000원이면 엄청 싸네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스페인 와인인데 비건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정말 동물과 관련, 그러니까 동물이 관련된 그런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게 깨끗한 와인이야. 네. 다른 와인들이랑 뭐 맛에 큰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많이 없어. 그냥 좀 더 마시면은 아, 더 깔끔하다? 이런 맛은 있지만 정말 개개인이 달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마시면 돼. 알겠습니다. 브루덴버터 드리네요. 피노누아랑 샤도랑. 이거 마셔봤어요? 아니, 먹어봤죠. 꽤 제가 와인 잘 모를 때 마셔가지고 근데 엄청 부드럽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셔서. 맞아, 나도 마셔보진 않았지만 이게 약간 선물 주기 딱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되게 약간 뭔가 레이블도 보면은 되게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물로 주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맛있다고도 말씀을 다들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거 좀 선물용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야. 오늘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랑 24 편의점이랑 함께한 투어 어떠셨나요? 이마트 24 편의점에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와인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